어머, 저처럼 앙증맞은 케이크집이네요. 그런데 막상 케이크를 보면 앙증보다는 푸짐이 어울립니다. 케이크 하면 뭔가 아기자기하고 이쁘고 뭔가 조금씩 먹어야겠다는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, 아, 여기는 딱 오자마자 저처럼 뚱뚱해, 아주 커. 케이크를 하나 먹었는데 좀 배불게 드시라고 일부러 그렇게 만들었어요. 이렇게 사장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. 너무 마음에 들어, 제 스타일. 이 비닐이 왜 씌워져 있느냐, 이거는 딱 먹기 전에 연락을 하더라고요. 우와, 뭔가 팬케이크 느낌 나잖아요, 팬케이크. 우와, 내 스타일. 좌선생 스타일, 포크보단 숟가락. 달달함이 입으로 들어갑니다. 아, 갑자기 세상이 아름다워 보여요. 입안이 산소가 다 없어지면서 입안이 달콤함으로 꽉 차는 이 순간. 와. 스윗가이 좌선생을 닮은 부드러운 바닐라 크레이프 케이크. 돌돌 말아서 스윗하게 즐기세요. 저는 먼저 케이크 천국으로 갑니다. 그 뭔가 그 표현하기 힘든 얄콤하고 샬콤하고 샹콤하고 뭔가 우리나라의 그 없는 언어, 없는 맛, 얄콤, 샬콤, 샹콤한 뭐 그런 맛? 입 안에서 그냥 그런 맛이 느껴져요. 아, 이건 뭐라 말을 못하겠어. 여러분들, 당근은 배신하지 않는다. 구자당근. 구자당근 달콤달콤. 촉촉한 시트 위 도톰하게 올라간 크림. 사랑이 눈에 보이는 순간입니다. 와, 이 당근 케이크조차도 부드러워. 그리고 시나몬 향이 전혀 강하지 않아. 이제까지 먹었던 그 당근 케이크와는 전혀 다른 맛이다라고 할까요? 와, 문화예술이 살아 숨쉬는 서귀포로 맛있는 거 드시러 오세요.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맛집 사장님들 기다리세요. 제가 곧 갑니다.